오늘은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 성공적인 조리법 선택 완벽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수 레시피 전수는 음식점 창업이나 메뉴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수 금액이 비싸거나 전수받은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육수 선택 기준, 맛평가 방법, 주의해야 할 점 등 성공적인 조리법 선택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육수는 음식의 기본이 되는 감칠맛의 복원이다. 그 맛에 따라 음식 전체의 풍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레시피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육수 선택 가이드 최소한의 기준 마련하기. 조리 방법 간단하고 효율적인 조리 방법이어야 실제 운영 시에도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맛의 균형 깊은 맛과 함께 깔끔하고 시원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미료 사용량 과도한 조미료 사용은 맛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질리지 않는 국물 맛 다녀보신 곳 중에 벤치마킹하고 싶은 국밥집이나 설렁탕집을 떠올려 선택하세요. 레시피 속 재료 선택 품질과 신선도를 따져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일 것,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 싸면서 가격 유지가 될 것, 국물 평가할 때는 색, 향, 맛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뜨거울 때와 식었을 때를 비교해보고 다양한 온도와 재료와의 조합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물의 온도가 뜨거운 상태와 식었을 때의 차이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릇에 따라 비린내가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그릇과 도자기,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체크해보세요. 색과 냄새에서 통과되면 맛을 보시고 시원함, 고소함, 깔끔함 등의 점수를 매겨 기억합니다. 모든 조건을 통과했다 해도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하거나 비린내가 입에 남을 수 있습니다. 비린내는 식재료와 양념 조합이 잘못되어도 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국물은 식재료 전체가 국물에 잘 녹아있고 비린내가 없습니다. 4. 육수 레시피 전수. 왜 계약이 필요할까? 국물 요리는 음식점의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수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계약서 작성 전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저작권, 비밀 유지, 해지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따져보고 특약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식 조리법 계약 전 반드시 시식을 통해 확인하고 본인이 찾는 맛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관리 레시피 전수 후에도 상담이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 재교육이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은 시식한 바로 그날 확정하기보다 집에서도 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포장이 가능한지 양해를 구하고 시식 계약을 맺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에서 차분하게 시음할 수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전수될 조리의 평가는 양쪽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식 계약과 본 계약 시 서로에게 매너가 필요하며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여 원활한 시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은 음식점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제공된 육수 전수 계약 가이드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했던 맛 선택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서가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있으니 제목을 육수 레시피 전수 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